짧고 짧게 연예가 소식 전하는 테라시아 LTL 뉴스 허영진 김일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영화 극한 직업이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. 와, 이야 대단합니다. 이 코미디 영화 이 7번 방의 선물 이후로 6년 만에 코미디 장르가 1000만을 돌파했는데 공교롭게도 유승룡 씨가 두 번의 주연을 했습니다. 오. 아 극한 직업 보셨어요? 어떻게 보셨어요? 야 이거 재밌지 뭐 난리가 났는데 근데 나는 좀 하나 안타까운 게 네. 제목이 극한 직업인데 왜 굳이 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? 요게 조금 의문이었어. 맞아요. 이 정말 극한 직업은 개그맨 아닙니까? 개그맨이 극한 직업이에요. 아니, 물론 뭐 개그맨도 극한 직업이긴 하지 뭐 맞아요. 남한테 웃음 주려고 막 힘들게 고생하고 예. 근데 더 극한 직업은 예. 바로 대통령이지. 잘 생각해봐라. 전직 대통령 두 분 지금 감방에 가 계시지. 현직 대통령 언론에 씹히지. 이게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모르겠다. 그만 형 그만 그만. 그만. 아니 그만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러브리즈의 멤버 이민주 씨가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팬들과 소통을 했는데요. 이때 악플이 올라왔습니다. 이때 악플이 올라오자 뒤에서 저 XX 왜 혼자 XX야 라고 화를 냈고 이민주는 뒤로 돌아오면서 방송임을 알렸습니다. 아, 이 멤버 중에 누가 이제 욕을 좀 했나봐요. 아, 화가 나니까. 예, 여기도 이제 댓글 반응이 있는데, 그래도 방송인데 언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냐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, 악플 올라왔는데 시원했다! 라는 글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, 이런 글도 있어요. 에이, 왜 욕을 해? 욕을 하면 안 되지. 라고 아이디 김구라 님도 올려주셨습니다. 예. 아니, 형도 악플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? 영진아. 무풀이 더 속상하다. 여러분 저한테 관심 좀 주세요. 악플은 기분 나쁘니까 달지 말아주시고 네. 여기도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네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BTS가 2019 그래미 어워즈 시상자로 참석을 합니다. 정말 빌보드 뮤직 어워드 2년 연속 수상을 한 건 물론이고요. 정말 시상식에서 마저도 글로벌 대세를 입증하고 있습니다. 아 대단해요. 예. 아니 불편하다 불편해. 아, 야 방탄이 그래미 어워즈 시상자로 나간다고? 야 이게 말이 돼? 불편하다 불편해. 아우 참. 아 왜 그래요? 이 그래미 어워즈가 얼마나 대단한 시상식인데 거기 시상자로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방탄이. 아니 누가 봐도 방탄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. 남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. 그러면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. 아우 이거 방탄이 받아야 되는 걸 내가 받아도 되나 하면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음악계를 떠난다고 그러고 은퇴한다고 그러고 이럴까봐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. 아 만든 얘기네요. 어, 방탄아 예. 너네가 그냥 받아. 그래 방탄이 상을 받아라. 방탄 받아 받아. 뭐해 뭐. 지금까지 LTL 뉴스 허영진 김일이었습니다.